감사하신 주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편지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또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고 해도 현실 속에서 적 그리스도가 많고 복음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이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기 64년 7월 18일에 당시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9일 동안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3구역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7구역은 한 반쯤 불타고 안전한 곳은 4구역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이 사는 도시가 이런 정도로 큰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국가는 뭐를 했느냐, 황제는 뭐를 했느냐, 정부는 뭐를 했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황제의 자리가 위태로운 정도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사실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로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세에 몰려있는 기독교인들, 또 오해가 많았던 기독교인들, 그래서 일반 민심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민심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야 민심이 달래지는데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불을 기독교인들이 냈다는 소문을 퍼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박해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앞장서서 그 엄청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때가 바로 서기 64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세 번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젠고 하니까 이 박해가 한 10수년 정도 교회를 짓밟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투옥이 되고 이런 엄청난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대화재가 생긴 지 불과 한 짧았으면 한 15년, 길어봤자 2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의 박해가 곧 끝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아니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는가? 이건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 뿐도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국가적인 단위에서는 2000년 전 로마 통치하처럼 우리 남한에서 이런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박해가 있든지 혹은 박해가 없든지 무관심하든지
이건 결코 녹록치 않은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나치다고 핀잔할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박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뿐이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고 할 때 여러분 박해든지 무관심이든지 비판이든지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 엄청난 장애물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너의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빨리 끝나게 하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진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빨리 끝이 나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IS가 지금 벌이고 있는 성도들을 죽이는 저런 상황을 보면 저거 오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결코 그 고난이 오래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상황을 종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기쁨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사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방법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맺고 끊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새로운 설명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설명이 나오고 근데 그게 다 같은 설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한 서신도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또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쁨을 얘기하고 사귐을 얘기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같은 얘기가 반복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반복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쓰시면서 그들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맺고 끊음이 분명한 이런 편지 이런 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복이 계속되고 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은 요한이 쓰는 이런 방식의 편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편지를 쓰는 방식과는 조금 벗어나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분들은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항상 먼저 씁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주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된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안하고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편지 서두에서 쓰는 게 그 당시 편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시작을 보면 인사도 없고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군가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절망상태에 빠져 있고 그 위에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 즉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빨리 전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편지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2절에 가니까 말씀은 떼내고 생명만 언급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얘기를 먼저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얘기하면서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고 편지의 중간쯤에 오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한 바울의 요한의 맨 첫 설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이 다른 사람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씩 누구도, 역사 속에 어떤 인물도, 오늘 이 시대에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좀 복음적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들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귀를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지만은 우리 가운데 여러 사람을 함께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 있지만은 요한이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리고 이걸 정언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진리가 너무도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믿고 있으면 이게 때로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공동체는 항상 두 가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목장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럴 때 은혜샘물교회를 먼저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 큰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좀 약합니다. 목장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내놓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함께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느냐? 예, 예배 공동체에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세상과 분리된,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함께 격려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느냐? 그걸 우리가 가정과 목장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다른 사람 또한 이 진리를 알도록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2000년 동안 반복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오늘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VIP 초청주의를 추수감사주일에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VIP를 초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물론 초청을 하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 중요한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야 저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 앞에 마음을 좀 열면 저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집안에 그의 후대에 큰 축복이 될 텐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초청을 하겠습니까? 아직 이런 확신이 없는 분은 다음 주일 VIP 초청주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문제를 더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복음이 또 전거되고 전거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1장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라.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유의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이 생명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속에 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뜨거움이 생긴다든지 뭔가 정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인 정상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공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몸의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만약 이해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이해입니다. 표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관계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죽지 않고 혹은 죽더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보다는 영원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지어진 모든 인간은 영존하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영존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지옥 속에서 영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존재하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하고 예루살렘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긴 하지만 꽤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이 아니고 에게해 쪽에 붙어 있죠. 지금 헷갈리는 지명을 제가 지금 괜히 언급을 해가지고 지중해 에게 둘 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지도가 막 헷갈리는데 고린도하고 예루살렘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뉴스로 들은 사람들, 사람들 입으로 예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저주할 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살아 생전에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도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왜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로마 황제가 달겨들어서 박해를 해도, 사장이 달겨들어서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달겨들어서 우리를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서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봐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걸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3절 4절에서 이 생명에 이어서 사도가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약속되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귐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가는 거 아니까 사귐, 기쁨 이런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귐도 두 가지입니다. 누구와의 사귐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와의 사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귀고 격려하는 것. 아니, 요한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갔다가 또 다행히 살아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신 것으로 짐작하는데, 아니,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뭐 높은 사람 만나서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만한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라도 좀 풀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힘이 사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사귐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우리가 함께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귐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지금 요한이 우리와의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당신은 곧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돈 좀 있다고요? 뭐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몸도 건강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귐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사귀는 사귐 이게 바로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나아갈 이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허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빠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아유 뭐 격이 맞아야 뭐 얘기를 하지 이런 건방진 소리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뭐 막 예수 믿고 아직 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 길이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르쳤던 형제 하나가 서울 친구인데 해운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운대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해운대 가보시면 그 말 이해할 겁니다. 서울에 와서 자기가 아무리 의사로서 열심히 살아도 해운대에서 누리는 만큼 못 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해운대에 자리를 잡고 산다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요새 어디로 나가고 있냐 그러니까 머뭇거려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입니다. 교회를 한 몇 군데 갔는데 격이 맞지가 않아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날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같이 먹다가 말고는 밥 먹는 걸 중단하고 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도 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기 전에 만났는데 그날 제가 그 참담했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와이프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만나서 아마 제가 주례했을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믿음 있는 부부가 만나서니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오래간만에 제가 만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들으면 제가 힘이 생기니까 전리품 모으러 간 기분으로 제가 만났는데 이건 전리품은 커녕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인가를 알면 우리 또한 누구와 대화를 못하고 누구와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이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귐 다음에 주신 말씀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귐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실험하셨습니까? 돈 생기는 기쁨? 예, 참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바자회에서도 수익금 많이 올리려고 막 애를 썼는데 예, 우리가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고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야 될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몸이 아팠다가 건강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며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고 돈이 좀 생길 때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크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그림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뭘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는 구별된 기쁨이 내게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 기쁨의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바울 자신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뭐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더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몸이 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쉽게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젊은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돈 준비도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자기를 개척교회에 뭐 전혀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심호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한 준비를 조금 더 해서 내년 봄에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부목사로 있는 집 사택마저도 연말이면 내놓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제가 너 밥벌이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묻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고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얼른 답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냐?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너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네가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기쁘냐? 그 기쁨이 있으면 나머지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돈이 있다 없다 뭐 개척을 도울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건 좀 미루어 놓고 내 속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은 평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쁨이 없으면 개척하지 마라. 아마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든지 아니면 세상 이런저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느냐? 이 기쁨은 바로 힘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넉넉하게 그 여건을 이겨갈 수 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는데 여기에 중요한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대적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뿐 아닙니다. 요한서신 전체의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이 공급하는 기쁨을 가지고 어떤 현실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중요한 방해꾼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죄와 불의가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이 일들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회복이 돼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급하지 현실에 뭐 고난이 있다 뭐 어떻 성진이 어떻다 이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부족이 방해꾼 노릇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2장 9절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이 길이 아주 명확한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부족한 이게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게 부모자식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미혹자라고 표현하고 진리에 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소린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잠깐 빌려 썼긴 썼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빌려 쓴 그 육체가 잠깐 죽은 것뿐이고 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균형을 갖는 게 아니고 아예 인성은 부인해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과 배신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러면서 굉장히 신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찮은 모습을 예수님이 갖는 게 아니다. 그건 잠깐 빌려 쓴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이 길을 가로막는 경우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결국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책이나 읽지 마십시오. 아무 방송이나 듣지 마십시오. 검증해서 정말 들어도 괜찮은 것 아니면 읽어도 괜찮은 것 아니면 여러분 그 책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같은 것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흡인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전문가를 키울 때 어떻게 한다는지 얘기 들으셨죠? 진폐를 계속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 나중에 위폐를 보면 단박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 삶의 기초가 든든하게 놓여져 있으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올 때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교회는 이런 시련 앞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을 결국은 지난 2000년 역사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본문이 권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귐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현실을 절대 이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의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